알라 아나 에디 아나 미나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. 오늘 이제 오랜만에 이제 잭 대신에 저랑 미나 씨랑 진짜 오랜만에 쉽게 볼 수 있는 그 뷰가 아닙니다. 아 그렇죠. 네, 되게 오랜만에 했는데 미나 씨는 요즘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? 저는 3일 전에 이집트에서 왔어요. 그러니까 내 인스타그램 봤어. 오랜만에 이집트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. 이집트? 어 많이 바뀌었어요. 어 진짜? 타하릴 스퀘어 기억나세요? 어디요? 타하릴 광장. 어 그쵸 그쵸. 거기가 옛날에는 되게 시끄럽고 맞아, 그랬는데 맞아. 지금은 밤에 야경이 엄청 예쁘게 변했어요. 그리고 막 메뉴 있잖아요. 카페 메뉴. 이제는 QR코드로 찍어가지고. 아 진짜? 와 신세대네. 되게 스마트해졌어요. 우리 갔다 온 지 불과 한 2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너무, 그 사이에 발전을 많이 했네.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적응이 안 됐다니까요. 근데 아직도 이제 차선 없고 무단횡단하고 이런 건. 그러니까 내가 인스타에서 봤어. 차들 지나가는 이거 어떻게 걷더라 까먹으셨다고. 맞아, 맞아. 한국에서 그럼 죽죠. 그렇죠? 그러니까요. 좀 무서웠어요. 저랑 잭이랑 보면서 되게 미나 씨 되게 부러워했고 저희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아마 내년에 갈 것 같은데. 아니 안 그래도 네. 지금 저 구독자들 인스타그램 팔로워분들이 잭이랑 에디는 왜 같이 안 왔냐. 쓰리샷 보고 싶다.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많았어. 그래가지고 아, 같이 오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아,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콘텐츠는 저희 채널한테도 요청을 해주셨고 또 우리 썸바이 코리아 채널에서도 요청을 주셨었죠. 아랍의 되게 유명한 가수가 보니까 또 배우 겸 가수라고 하더라고요. 한국 노래를 커버했다고. 그니까요. 그 가수 이름이 어떻게 되죠? 소할리아 벤 라차? 되게 유명하신 분인 것 같은데 BTS 버터 노래를 커버를 하셨더라고요. 제가 또 이제 보컬 트레이너이지 않겠습니까? 요거 좀 살리고 그쵸. 저희가 또 리액션 전문 유튜버니까 한번 과연 한국의 이 BTS의 이 버터를 어떻게 아랍 스타일로 소화를 하셨는지 되게 궁금하고 또 기대가 돼요. 순수 한국인이 듣는 소할리아 벤의 BTS 버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일단 보라색이죠? 이 퍼플이란 뜻이죠? 아 이게 지금 그 MR을 새로 만든 거예요. 아. 원래 BTS의 MR이 아니고 편곡을 하셨나 봐요. 그쵸 그쵸. 오 멋있어. 아 되게 이쁘시네. 그쵸 몸매도 되게 글래머러스 하시고 오 신나. 잘하시네. 이거 또 전체적으로 지금 조명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어요. 퀄리티가 되게 좋네. 그러니까. 혼자 나왔는데 화면이 꽉 차요. 어 맞네. 춤도 잘 추네. 트렌드 하시네.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브이로그식으로 찍으셨잖아요. 그러니까 좀 더 뭐랄까 좀 친근감이 있는 것 같아. 맞아. 여기 이집트에 있는 그 다리랑 좀 비슷하네요. 나일강 쪽에. 어 라이언 브릿지인가? 여기 알제리에서 찍은 거겠죠? 그쵸 그쵸. 밤에 찍으셨나 봐. 사람이 없다. 여기도 뭐 10시 이후 못 나가고. 불법으로 찍으신 거 아니겠어요? 그럴 수 있어. 남자가 새로 등장했어요. 어? 뭐야? 남자친구? 가슴과 이분도? 아 근데 역시나 예쁘시네요. 그쵸? 아랍 여자는. 랩도 하시고. 랩도 잘하시네. 랩이랑 노래를 다 혼자 하시는 거 아니에요? 6명, 7명이서 하는 그러니까. 걸 다 혼자 하시니까 맞아요 대단하지. 그니까 커플 느낌인데? 그니까 사귀나 보다. 두 명? 나 일부 다처제거든요? 반대네. 그쵸. 아우 귀여우셔. 자연스럽네. 연기도 잘 하시고 나와도 되게 볼거리가 그러니까, 많다. 원래 이 사람 노래 같아요. 그니까. 야 버터. 잘하시네.
자, 이렇게 소알리아 벤의 이 BTS 버터 커버 버전 어떠셨어요, 미나 씨는? 근데 아랍 느낌이 안 나요. 그치, 전혀 없어. 전혀 아랍 느낌이 안 나고 원래 본인 자기 노래인 것처럼 그리고 저는 놀랐던 게 여러 명이서 하는 노래를 혼자 다 소화를 하셨잖아요. 이게 쉽지 않잖아요. 그치, 그치. 보컬 트레이너로서 이거 쉽지 않아. 그쵸, 그쵸. 또 랩이 잘하면은 노래를 조금 부족한다든지 이런 밸런스가 있는데 이 밸런스가 너무너무 좋고 되게 여자여자 목소리여가지고 목소리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. 이미 가수라 그런지 역시나 이 리듬미컬한 좀 감각도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톤 자체가 제가 옛날 그 아랍 노래들 들어보면 좀 약간 올드한 스타일이 있거든요. 약간 전통 그런 노래들이니까 그쵸? 근데 전혀 올드하지 않고 더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톤으로 되게 세련되게 노래를 잘 불렀고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이 BTS 느낌이 1도 안 났다. 맞아. 저희는 또 한국 사람이니까 길 걷다 보면은 무조건 BTS 노래 엄청 듣잖아요. 그쵸? 근데 그 느낌이 전혀 없었다. 맞아요. 그런 요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네. 남자가 두 분이 중간에 나오셨잖아요. 남친구? 그 자연스러운 장면을 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.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. 그쵸, 그쵸. 조회수가 벌써 많더라고요. 아, 이분의 이제 팬페이지를 운영하시는 분께서 저희한테 DM을 주셨잖아요. 아이디 여기 나올 텐데, 이분이 진짜 열일을 하신다. 이 일을 한국까지 마케팅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리액션을 또 찍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요. 제가 찾아보기에 연기도 같이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이 뮤직비디오에서 이런 액팅 같은 것도 되게 되게 자연스러웠어요. 보통 커버 찍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민망할 정도로 어색해. 뭔지 아시죠? 뭔지 알아. 노래는 뭐 이렇게 만져가지고 잘하지만 이런 액션이나 이런 연출들이 너무너무 어색한데 이건 마치 진짜 친구랑 길 가다가 버터 부르는 것처럼 저희가 마치 알제리에 있는 것처럼 멀지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저희가 알제리 비디오를 한번 봤었거든요. 그 랜선 여행 컨텐츠로 도시적인 느낌보다는 자연적인 걸 좀 많이 봤어요. 그 랜드마크라든지 근데 요거는 진짜 딱 이 알제리의 그냥 기본 스트릿이니까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걸 조금 더 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 맞아요. 저는 알제리 나라를 안 가봐가지고 저도 잘 상상이 안 갔는데 이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알제리아가 생각보다 친근하구나. 이집트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알제리 나라를 같이 알려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상 같아가지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. 또 다른 이런 아랍 가수분이나 아랍 연예인분들께서 또 한국에 관련된 뭐 어떤 컨텐츠를 커버하시는 게 있으면은 에디스 스튜디오나 아니면 서바이벌 코리아한테 DM, 인스타 DM 주시면은 저희가 보고 바로바로 리액션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아무튼 되게 잘 봤어요, 그렇죠? 맞아요, 맞아요. 이렇게 이제 저희가 소할리아 벤의 BTS 버터버 비디오를 이제 저희가 같이 봤고요. 앞으로 조금 더 이런 재밌고 유익한 비디오로 최대한 이 미나 씨와 또 저와 그다음에 잭 이 3인 체제 그러니까. 오리지널이죠? 이 3인 체제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또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신 분들은 에디스 스튜디오랑 썬바이 코리아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살레마!